안녕하세요. 제로타카입니다. 오늘은 C3502 차량 꿀팁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차들 같은 경우에는 스티어링 휠에 표기가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차량에는 스티어링 휠의 셋업 버튼이 따로 있지 않아요. 스티어링 휠 왼쪽 뒤를 보면 이런 레버가 있는데 이 레버를 통해서 크루즈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휠을 돌리게 되면은 차간 거리를 설정하는 방법이고요. 앞으로 당기면 디스턴스 파일럿이라는 표기와 함께 크루즈 컨트롤이 작동이 됩니다. 그런데 이 레버를 앞으로 당겼을 때 이렇게 리미터라고 나오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요. 이 레버에 이렇게 리밋에 불이 들어올 경우에는 크루즈 컨트롤이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이 끝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불이 켜지지가 않을 경우에는 크루즈 컨트롤 작동이 되는 거고요. 이 버튼을 눌러서 주황색에 불이 들어올 경우에는 리밋으로 작동이 됩니다. 이 레버를 앞으로 당겨서 크루즈를 설정을 하고 해지할 때는 이 레버를 뒤로 밀어서 해지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리밋이나 크루즈 컨트롤 작동 시 이 레버를 위로 올려서 속도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C3502 모델에는 에어매팅 서스펜서 기능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 기능의 경우 S클래스급에서 볼 수 있는 기능인데 C클래스인 C3502 모델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에어매팅 서스펜서는 차체가 올라가는 기능인데요. 방지턱이나 지하주차장 진입 시에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차량 상승 버튼이 있는데 하강하는 버튼은 없습니다. 시속 30km 이상 주행 시에는 차체가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스티어링 휠 왼쪽에 집 모양 버튼을 누른 후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 설정하시면 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내비게이션 화면에서 설정이 불가능하고 클러스터에서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위치, 밝기, 디스플레이 내용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설정은 센터페시아의 자동차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고 앰비언트 라이트 색상을 통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클래스는 색상이 굉장히 많은데 C3502에는 총 3가지의 색상만 있어서 이 부분이 너무 아쉽네요. 그리고 은은한 불빛이 아니어서 조금은 촌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C3502 내비게이션 화면은 터치가 되지 않습니다. 메뉴에서 이 휠을 통해서 이동을 할 수 있는데요. 이 휠을 눌러서 선택을 할 수 있고요. 휠을 아래로 내리고 위로 올려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후진 기어 시 사이드 미러가 아래쪽을 비추면서 장애물이나 주차선이 보이도록 도와주는 기능인데요. C3502에는 이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도어 패널의 사이드 미러 조절하는 부분에 오른쪽 사이드 미러에 불이 들어와야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후진 기어 시 사이드 미러가 아래쪽을 비춥니다. 왼쪽 사이드 미러에 불이 들어온 상태로 후진 기어 시에는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오른쪽 사이드 미러로 바꿔놔야 후진 연동 사이드 미러가 작동이 됩니다. 지금까지 제로타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